뭐야?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이 그거잖아. 삑삑삑삑삑삑삑 맞아요, 맞아요. 뭐야, 감사합니다. 내 거는? 있어요. 아, 내 거도 있어? 아, 오케이. 네? 너무 귀여운데 혹시 많이 준비하셨나요? 하나 받을 수 있나요?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귀여운데요? 하나, 둘, 셋. 저희 6시간이나 비행했는데 기내에서 뭐 하셨는지? 올라가자마자 밥을 먹고 그대로 그냥 바로 수면. 6시간 되네요.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5시간, 4~5시간 올라가서 밤 나오고 먹는 데까지 1시간 걸렸다 치면, 그러고 이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울나라에서 여름나라 가는 게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는 공항 패션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 이런 질문 되게 참신하다. 안을 얇게, 그러니까 얇은 후드티나 얇은 맨투맨을 입고, 그러니까 반팔 맨투맨이면 좋죠. 왜냐면 쉽게 벗을 수 있게, 그리고 가방에도 좀 쉽게 넣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 얇은 자켓.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차를 타고 공항을 들어가니까 공항은 그래도 따뜻하니까 전 그렇게 입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안에 그냥 나시 하나 입고 자켓 하나 입었죠. 비행 꿀팁. 비행 꿀팁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 비행에서 꿀팁. 저는 수면 양말 신기고, 왜냐면 신발을 계속 신기 그러니까, 아니면 편한 바지, 추리닝 바지 같은 거. 5~6시간 이상은 불편하니까, 왜냐면 또 청바지 입다 보니까 추리닝 바지, 스팀 안 돼. 눈 따뜻하게 그냥 바로 자게. 그리고 스팀 마스크, 그러니까 가슴 마스크. 마스크에다가 그 축축한 뭘 이렇게 넣어서 마스크 자체를 축축하게 해서 가수효과 내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 하면, 왜냐면 기내는 워낙 건조하니까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죠. 목도리도 하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공연 가니까 공연 때문에 목도리를 좀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대표님 태국 오신 지 4년이나 됐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니까 기분 어떠세요? 되게 엊그제 온 것 같이 그냥 좀 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안 와서 그런지 팬들이 평상시보다 더 기다려준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좀 저도 감동이 확 왔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팬들한테 인사한다고 이렇게 내색은 못했지만, 오, 그래, 이래서 우리 태국 팬들이 항상 또 이런 식으로 또 감정을 줬었지, 막 그런 생각. 아주 행복했습니다. 방콕이 처음인데 그냥 음식 말고 꼭 해봐야 하는 거나 먹어봐야 하는 거. 방콕은 사실 어딜 가든 맛있어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식, 우리나라로 치면 포장마차? 아, 로컬이다.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도 혹시 그거인가요? 아니요, 저는 하도 댄서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왜냐면 저희는 밖에 나가서 먹을 시간도 없었고, 저도 좀 먹고 싶어요. 저는 태국 관광지 중 가장 좋았던 거. 아, 사실 다 좋긴 한데, 근데 저는 태국은 바다인 것 같아요. 그냥 가는 순간 freedom, 자유, 자유롭게, 이런 느낌이에요. 태국 아가씨들이 한국에 와야 한다면 먹어봐야 할 거나 가봐야 할 거. 많죠. 한국도 사실 포장마차를 한번 가보는 건 추천이에요. 포장마차에서,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아가새가 성인이라면, 포장마차에서 성인이라면, 그 소주에 성인이라면, 닭똥집. 아무튼 그거는 꼭 해봐야 되지 않나, 한국은. 좀 서운할 정도. 한국을 왔다, 근데 포장마차를, 이건 좀 서운한데? 뭐 이런 느낌. 그 파스타 드시고 싶으세요? 피자 드시고 싶으세요? 뭔 소리야? 점심. 이거는 제 질문이에요. 파스타랑 피자. 전 피자 좋아요. 파스타보단. 피자 왠지 코튼 캔디 느낌으로 가져야 돼. 코튼 아니고 코튼 캔디처럼 피자도. 방콕 콘서트만의 관전 포인트. 좀 나라마다 그 좀 다른 코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가 비슷하지만 사진이 좀 다르다던가 방콕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그게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공연장이 가장 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열기나 그런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투콘 사바이 마이 클럽 범디 따이 띵띵티 다이 더 투콘. 막막합 낙낙줍줍 볶음갑. 여스. 나 어제 샤브샤브 집에 복숭아 그거 두고 왔지? 그치? 아 어디 있나 했어. 계속 찾았거든? 누나한테 있지? 아 미안. 아, 내가 이거 두고 아 너무 깜빡했어요. 볶음갑 진짜 감사합니다. 볶음갑. 뭐라고? 기회를 잃으셨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고토카 죄송합니다. 나 흐름을 못 할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진영! 떡물 내립니다. 사니까 가세븐 진영 나카봄 투콘 사바이디 마이 클럽. 투콘 사바이 마이 클럽. 아 거군가. 우리 아가씨 팬분들 오후에 만나요. 낙낙줍줍. 오케이. 고마워라. 오늘 비대이잖아요. 네. 오늘 마음가짐. 일단 인터뷰를 먼저 해서. 아까보단 떨리는 건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 드셨는지? 우리 갓세븐 활동할 때 태국에서 정말 자주 갔던 샤브샤브 집에 갔습니다. 샤브샤브는 당연히 맛있고 저에게 거기의 원픽은 땡모빵. 슬러시로 해서 끝내줍니다. 어제 한국 팬미팅을 위해서 자기 관리 데이를 가졌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저요? 아 운동한 거요? 운동을 요즘 많이 못했어요. 가더라도 텐션 올리기 정도? 컨디션 관리 정도의 운동을 했고, 어제는 저희 가드 형님 한 분이랑 그 실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40분 정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타이트하게 하고 갔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컨디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 혹시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짠짠짠짠. 회사에서 그냥 저 기념으로 영숭아 그립톡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리허설에서 봐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느꼈어요. 제가 프로답지 못했다. 응? 이틀 공연이면 힘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제가 첫날에 너무 혼자 신났던 건지 담도 온 것 같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바이브는 쇼지의 Glimpse of Us. 뭔가 이렇게 오늘은 공연 시작 전에는 조금 텐션을 좀 낮춰야겠다. 지금은 쓰지 말아야 오늘 쓸 텐션을 비축할 수 있겠다.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